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4.98도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고요. 올해의 기온은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열부터 나는데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보니 병이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날씨가 급변하는 일이 잦다 보니 매일 날씨를 챙겨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날씨를 전해주는 KBS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를 만나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달해야 하는 기상 상황들이 나날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는 어떤 시선으로 하늘을 볼까요?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는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 지금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예, 우리 KBS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목소리가 정말 익숙하실 것 같은데 늘 방송하는 멘트로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네. 맞아요. 아, 이 목소리입니다. 저도 라디오 뉴스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에 뉴스 전에 58분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날씨 끝나면 이제 뉴스 들어가야지 하고 스탠바이를 하면서 항상 듣는데 늘 우리 송소진 기상캐스터 그 날씨 전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이렇게 생글생글거리는 게 라디오인데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딱 뵀는데 네. 제 예상이 틀리지가 않았네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가 또 유명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 SNS에 그 네. 쪽지 알림음. 이게 네네.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에 많이 하셨던 분들만 아는 내용인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를 작가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내용을 조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추억의 소리가 됐는데 네, 맞아요.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기상캐스터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KBS에서 이제 기상캐스터로 날씨를 전한 건 2011년부터 해서 지금 네. 13년 차고요. 네. 그 전에 기상청에서 이제 기상청 아나운서 겸 기상캐스터로 방송을 또 했었어요. 와, 그러면 10년이 훌쩍 넘어간 중견이신데 제가 이렇게 뵐 때는 대학교 엊그제 졸업하신 분 같아서 감사합니다. 실례할 뻔했습니다. 네. 라디오 기상캐스터랑 TV 기상캐스터가 좀 다른가요, 역할이? 네,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TV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화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색깔과 그래프 등으로 만약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이 장면을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모두 다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북극에서 매우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였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청취자가 들었을 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두지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설명을 하는데 이 방송을 하는 시간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좀 짧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내용을 많이 담아야 돼서 어떻게 하면 청취자들이 기억하기 쉽게 방송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송소진 씨 날씨는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짧은 시간 2분이지만은 한 1분 40초, 50초 정도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떨 때 보면 한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한 문장을 들어가더라고요. 알뜰하게 쓰더라고요.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시간을 열심히 보면서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정해놓은 멘트는 현재 서울의 기온은 몇 도, 습도는 몇 퍼센트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까지가 이제 완벽한 문장이라면 시간이 모자랄 때는 많이 줄여요. 그래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몇 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서 시간 조절을 하고 네.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멘트를 하는 거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네. 그러시는 맞아요. 거죠. 예.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곳은 기상청인 거죠? 네. 기상청에서 네.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라디오
라디오도 그 KBS 본사에서 방송을 하지 않냐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가요. 라디오 기상캐스터 역사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기상 통보가 시작됐던 게 1928년. 네. 이때 아나운서가 그때도 뉴스 마지막 부분에 날씨를 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60, 70년대에 방송국에서 기상청하고 그 방송국이 전화 연결해서 그때부터 예보관님들이 날씨를 네.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82년도에 KBS에서 처음으로 기상학과 학생들을 기상요원으로 뽑아서 예보관들이 했던 역할을 기상요원들에게 시킨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는 80년대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힘드니까 이 기상요원들을 기상청으로 데려와서 방송 부스를 아. 만들고 방송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 자료 같은 것들 인터넷이 없으니까 네. 기상청에 있어야 바로바로 자료를 받아서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진 게 지금까지도 방송 그 라디오 날씨 방송은 기상청에서 하고 있고요. 6개 방송국이 같이 그 기상청에 있는 라디오 방송실에 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상청이 참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어서 KBS에선 한 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있어요. 아, 요 앞이군요. 네. 그 안에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기상캐스터들도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라디오 기상캐스터요. 예. 그러면은 사무실하고 스튜디오하고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방송사마다 부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부스가 사무실 겸 방송실이에요. 아. 네. 그래서 각 부스가 있고 저희는 그 안에서 이제 모니터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마이크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무실 겸 스튜디오 네. 겸 계속 교대 근무를 하시나요? 네, 몇, 맞아요.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 캐스터 4명, 남자 캐스터 2명 이렇게 6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여자 캐스터 4명이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4시간에서 5시간씩 일을 해요. 그리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남자 캐스터가 밤을 새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이제 본인 진행하시는 개인 채널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기상캐스터의 일과를 봤더니 네. 새벽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굉장히 바쁘더라고. 방송을 몇 개나 소화를 하는 거예요? KBS 라디오 채널이 8개잖아요. 네. 저희가 그중에 4개 채널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는 일라디오뿐만 아니라 쿨 FM, 클래식 FM, 삼라디오 이렇게 4개 채널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특히 출근 시간대가 이제 날씨가 제일 필요한 시간대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네. 그래서 1시간에 방송이 4개가 몰려 있어요. 그럼 이거 끝나고 그다음 다음 채널도 연결하고. 네. 바로바로 돌려야 돼요. 그 정도군요. 네.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숨 그제서야 몇 네. 시쯤은 숨 돌리세요? 9시가 넘어야 출근 다들 마무리 지었을 때 저희도 숨 돌릴 수 있어요. 네. 예, 라디오 기상캐스터를 이제 10년 이상 하셨어요.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방송할 때 애로사항이 제일 큰데요. 네. 이게 방송할 때 기침 나오는 거가 제일 이게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기침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너무 많이 되고 방송하다가 목이 간질간질하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마이크를 본인 직접 올리고 하나요? 방송할 아니에요. 때? 아니에요. 저희는 마이크가 늘 켜져 있어서 이렇게 방송국 주조정실에서 저희 연결이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서 연결이 되면 마이크를 무조건 올려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를 내면 거기에 모두 다 방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방송을 어떤 그렇네요. 소리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방송국에서 직접 방송을 하는 거면은 그래도 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뭐 수신호라도 하고 네. 긴급 상황이 있으면 얘기라도 할 텐데 기상청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네. 그 저기 당황하거나 사고 낸 적은 없어요? 사고 낸 적은 없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기침이 날 때 네. 조금은 대처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1분 30초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1분은 넘겨요.
네. 1분 넘겨서 이렇게 막 날씨를 전하다가 정말 못 참겠다 하면은 그냥 이름 얘기하고 기온과 이름 얘기하고 끝내거든요. 그럼 이제 안에서 듣고 계시다가 엔지니어님과 PD님께서 이렇게 엔딩 음악을 올려주세요. 아, 음악이 이제 길게 나가게 네, 되는 거군요. 음악이 길게 나가면 그래도 방송사고는 아니니까 그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거든요. 막 저희한테는 천재지변 같은 거잖아요. 네. 갑자기 뭐 그냥 감기가 안 걸렸어도 방송하다가 목에 뭐 하나 이렇게 목에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미친 듯이 막 기침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사람이니까. 네.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방법이죠. 저희는 이제 신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내려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아니면 옆에 출연자가 있으면 그 출연자한테 좀 손짓으로 대신 얘기를 해달라고 네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천상 기상캐스터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력을 보니까 의료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러면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나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누군가 물었을 때 패션 디자이너와 아나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바비나 미미 인형처럼 마론 인형 네.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손수건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입혀보기도 하고 해서 옷 만드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교 진학할 때 그때는 정말 고민 없이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옷을 남들이 좋아하는 옷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자기 취향이 확실히 있나 맞아요. 보죠. 맞아요. 취향이 네. 있어서 아 내가 만든 옷은 잘 팔리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나는 브랜드를 이렇게 분석하고 기획하는 마케팅이 더 재밌다 싶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패션 마케팅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패션 마케팅 공부를 한 뒤에 이제 바로 이력서만 쓰면 패션 회사에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꿈인 아나운서라는 꿈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다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패션 회사는 들어가본 적은 없고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 일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 기상청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방송 경력이 또 다채로우시네요. 네. 네. 막 여기저기 어디서 일을 해보셨어요? 저도 임수민 아나운서님처럼 이제 KBS 네.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고요. 아이고, 시험이 예. 공채는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방송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요. 케이블 방송에서 뉴스 진행도 해봤고 KBS 지역국에서 리포터도 해봤고 그러다가 기상청에서 아나운서 겸 기상캐스터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시험을 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뭐 방송을 하는 거는 같지만 사실 기상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날씨를 전해주는 캐스터가 되면은 따로 또 새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죠. 네,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의 상사는 다 예보관님들이셨거든요. 예보관님들이 볼 때는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예보관님이 기상 자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기상 자료를 주시고 외워와라. 아. 일주일 뒤에 시험 보겠다. 아, 그래서 시험도 봤어요? 네, 시험도 봤고요. 예. 이제 예보관님들이 하루에 4번 회의를 하거든요. 전국 예보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도 참석하게 하셨어요. 아. 옆에서 꼭 보고 무슨 예. 얘기하는지 들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 850 헥토파스칼, 바람장, 온도장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게 무슨 얘기일까 싶었거든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래도 곁눈질로 봤다고 이게 아 저래서 비가 오는구나, 저래서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자료 같은 거 원 자료를 보고 이제 본인이 직접 멘트를 쓰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참 날씨가 변덕이 심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보가 틀리면은 기상청이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저기 송소진 씨도 일을 하면서 좀 아 예보가 틀려서 아 이거 낭패인데 이랬던 경험이 있는지요? 네, 있죠. 예. 방송으로는 곧 비가 그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칠하늘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 그 예보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비가 더 올 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이런 방송 이렇게 그렇게 방송을 했을 때 후에 통보문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변경돼서 비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기도 해요. 예. 예보관님들이 그렇게 날씨를 수정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 조금 전에 했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비 더 맞으시겠는데 막 이런 생각에 걱정도 되곤 합니다. 사과 방송 한 적은 없습니까? 네,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책임은 안 지시는 분이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슈퍼컴퓨터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정확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막 하늘이 막 바뀌고 그래요? 네, 그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네. 이 비구름이나 눈구름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비나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날씨가 틀렸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구름대들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수증기가 공급되니까 갑자기 구름이 더 발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보에 조금 빗나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기상캐스터 일하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날씨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지 전달한 내용도 좀 달라졌나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가을 날씨는 정말 전형적인 청명한 하늘에 시원해서 좋은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전할 말이 1분 30초 중에 하늘이 맑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떻겠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했더니 시간이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가을 축제가 어디에 열리고 있을까 이런 것도 조사해서 방송에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미세먼지까지 전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미세먼지가 날씨에 거의 메인처럼 떠오르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날씨에 변화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날씨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사실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는 여행 작가시더라고요. 네. 예.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되셨는지. 제가 취미가 걷고 또 사진 찍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찍어온 사진들로 블로그에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모아서 책을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여행 작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아카데미 수업을 들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학구열이 높아요. 네, 뭐든 배우면은 이제 예. 어른들께서 그러시잖아요. 뭐든 배워놓으면 좋다. 배워서 남주냐.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 혼자는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선배님들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서 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행 작가 아카데미를 다녔더니 이제 여행 작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작가라고 하면은 유명한 분들은 출판사에서 우리 책 냅시다 하고 찾아오지만 일반 사람들이 책을 내려고 하면요. 회사에 취직하듯이 이력서 쓰잖아요. 회사 취직할 때 네. 그때처럼 출간 계획서를 써야 돼요. 몇 군데나 보냈어요? 저 한 5-6군데를 보냈는데 네. 그중에서 저는 그때 출간 계획서 쓸 때 종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거든요. 서울 종로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종로에 대해서 난 잘 안다고 자부를 해서 종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하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한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때마침 종로를 소개하는 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작가가 필요했다. 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첫 책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네요. 네. 보니까 걷는 거 좋아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낸 책이 뭐 두근두근 종로 산책, 아빠와 함께 걷는 문학길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럼 직접 다 발품을 쓰고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행 작가라는 직업으로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여행 작가와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할 때는 여행 작가라면 이렇게 막 여행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책도 쓰고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여행 작가가 되어서 돌아다녀 보니까 여행을 즐길 수는 없더라고요. 아. 네, 이게 시간에 맞춰서 마감 기한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고 이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글로 풀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러 가서도 사람들이 없을 때 찍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한 장소에서 사람이 많다면 이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장소에서도 막 한 시간 넘게 기다려본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상상과 진짜 일로 하는 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종로 북촌에 가면요. 서울 그런데 종로라고 하면은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다 있어서 서울 종로. 네, 서울 예. 종로 북촌에 가면요. 저는 그냥 일반인으로 북촌을 걸을 때에는 몰랐던 장소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창덕궁 길을 따라서 쭉 안으로 들어가면은 창덕궁 끝에 졸졸졸 물이 흐르는 개울이 하나 나와요. 네. 그래서 평소에는 아 그냥 물이 흐르는 곳이네 이러고 지나쳤는데 거기가 창덕궁에서 일하던 궁녀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던 빨래터예요. 거기가 빨래터였다고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은 널찍한 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네. 궁녀들이 앉아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방망이질하면서 빨래를 했던 곳인 거예요. 거기서 뭐 구인들이라든가 혹시 뭐 임금님 옷을 네. 빨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이렇게 하나씩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러 가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길이 있구나 해서 여행 작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 기상캐스터니까 아무래도 여행 다닐 때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현상을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할 때에는 말로 이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전달은 했지만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행 작가로 이제 다양한 계절에 다양한 시간대에 각 지역들을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 제가 말로 전했던 것들을 정말 이렇게 위험한 기상이었구나 하고 체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강릉에 여행 갔을 때인데 밤에 눈이 온다는 거는 예보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네. 아, 밤 되기 전에 기차 타고 얼른 서울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나도 그 안목해변 가서 바다를 보며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갈까? 이러고 해변에 갔어요. 네. 근데 눈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눈도 오고 낭만적이다 이러고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택시 잡아서 타고 강릉역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럼 강릉역에 가지 하고 했는데 강릉 그 편의점들에 보면 콜택시 전화번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콜택시마다 다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안목해변인데 안 들어오시냐 했더니 눈 많이 와서 못 들어간다고 지금 이 정도 눈 내리는 거면 조금 있으면 막 5cm씩 쌓인다고 하시는 거에서 난 오늘 서울 가야 되는데 내일 출근 바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는데 때마침 운이 좋게 안목해변으로 들어오던 택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 택시 타고 나와서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다음날 방송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말로만 강원도 쪽에 강원 영동의 동해안에 눈이 많이 옵니다라고 했지 이제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은 동해바다 위에서 수증기를 많이 공급받아서 눈구름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눈을 막 만들어내는군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서울 같은 내륙에서는 천천히 눈구름이 들어와서 아무리 펑펑 쏟아져도 이제 뭐 1cm 정도 쌓이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하고는 정말 이건 위험 기상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정말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강릉에 겨울에 방송을 하러 전날 출발했는데 네. 대관령에서 폭설을 만나서요. 아이고. 한 그날 밤에 70cm 정도 쌓였어요, 눈이. 그래서 다음 날 아침 8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 전날 저녁 6시에 출발했는데. 아이고. 지금 폭설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 정도로 그쪽 지방에 폭설이 네. 한번 내리면 무섭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송소진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다가 기상캐스터가 되고 또 여행 작가가 되고 본인도 이런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호기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이 지금처럼 아파트가 많지 않고 단독주택들이 있는 골목길이었어요. 골목 어딘가에서 초여름에 라일락 향기가 굉장히 좋게 오니까 어린 마음에 저 길은 뭔데 이렇게 꽃향기가 나지 하고 걸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향기를 맡고 돌아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 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본 거예요. 네. 근데 그 골목이 D자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학교를 오가던 그 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느 길로 가든 길은 나오는구나. 또 다른 골목으로 가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는 돌아 나오면 되는구나. 이거를 직접 길을 걸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방송 쪽 일을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하고 이랬던 것도 이제 만일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패션 회사에 취직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경력이 꽤 있으셔서 사실 요즘 MZ세대는 딱히 아닌 것 같은데 네.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각이 MZ세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에게 하늘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이란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마음을 들키면 안 되는 짝사랑 상대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날씨 방송을 하는 동안은 날씨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저도 화창한 날을 좋아하는데 날씨 맑은 날이 지속되면은 건조해져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농사 짓는데도 피해가 가고요.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도 그러니까 눈이 왔다고 생각하면 와 눈사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아 어딘가에서 폭설 때문에 피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날씨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에 보람을 느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좋기만 한 날씨도 없고 반드시 나쁘기만 한 날씨도 없네요.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의 꿈은 뭘까요? 이제 날씨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10여 년간 지식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쌓았으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기상과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또 여행 작가로 날씨에 따라서 어디로 여행 갈까 이런 내용을 담은 책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바쁘시겠네요. 앞으로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작가로 활동하는 기상캐스터 송소진 씨였습니다.